아르기닌은 첫 번째로 간의 피로를 목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헬스하는 분들은 아르기닌 많이 챙겨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성기능 강화 목적으로도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은 양날의 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혈관을 확장하는 산화질소도 나오지만 활성산소도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잘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요. 아르기닌을 먹어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가 NOS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굉장히 재미있게 생겼는데 똑같은 구조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호모다이머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두 개의 구조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아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기닌을 먹을 때 아연이 적게 되면 이 호모다이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두 개가 떨어지게 되면 산화질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활성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먹을 때 아연을 같이 먹거나 아연이 포함된 영양소를 먹으면 좋고요. 굴을 많이 먹으면 정력이 좋다 하는 이유가 굴 속에 아연이 많기 때문인데 이 아연이 바로 산화질소를 만드는 NOS의 성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NOS의 구조를 보면은 햄도 있고 BH4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철분을 나타내고 이것은 엽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분과 엽산도 같이 있으면 좋고요. 또 비타민 B2나 B3가 같이 있으면은 더 좋은 아르기닌 형태가 되어서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고 혈관을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도 같이 포함되면 좋고 아르기닌과 이런 비타민 B군이라든지 아연이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아르기닌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약국에 있다 보면은 이 아르기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비아그라와 같은 성기능 강화제를 찾는데요. 50대, 60대가 찾는다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70대, 80대 노인들도 꾸준하게 그런 제품을 처방받아서 먹는 편입니다. 저희 약국에 80대 노인이 필름 형태로 매일 먹는 이런 성기능 강화 제품을 처방받아서 오는데요. 이런 약 종류를 해피드럭이라고 합니다. 꼭 내가 아파서 먹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혈압을 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는 혈압계로 혈압을 재드렸더니 맥박이 나오잖아요.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맥이죠. 그래서 아, 어르신 지금 부정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과에 가셔서 한번 심장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이분이 부정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정맥 약이 처방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게 이런 비아그라 종류를 먹으면 좋은데 사실은 비아그라는 혈관을 갑자기 확장해서 음경해면체가 확장되면서 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냐면은 이것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혈액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사실은 뇌에 있는 혈액은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사실은 치매가 빨리 올수 있다. 다른 곳에도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아무래도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약을 많이 먹다가 빨리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아르기닌제를 먹게 되면은 간에서도 해독을 잘하게 되고 또 혈관도 확장돼서 굉장히 좋으니까 기왕이면 좋은 아르기닌 제제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르기닌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성장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순 포진이 많이 생긴다든지 대상 포진이 생기는 사람은 아르기닌을 먹으면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아르기닌 제제가 2000ml, 3000ml, 5000ml, 어떤 것은 7000ml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0mg 이상의 아르기닌을 먹으면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르기닌은 아미노산 종류인데요.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르기닌과 라이신은 둘다 양자난을 띠면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을 5000mg 이상 먹게 되면 라이신이 부족종이 되어서 제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이신이 제로가 되면 구내염이 발생하고 또 라이신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의 역할을 하는 항체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라이신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르기닌이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지 말고 5000mg까지만 먹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는데요. 나의 혈관이 약해서 자주 멍이 든다든지 자주 터지는 분들은 아르기닌을 너무 고함량 먹으면 혈관이 터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다 더 저함량으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흔히 눈이 떨린다든지 또 다리에 쥐가 많이 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알고 있으셔서 마그네슘 제제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도 근육이 어깨가 등이 결린다, 근육통이 심하다, 또 김장해서 몸이 힘들다, 노동질을 했다 이랬을 때 마그네슘을 진통제와 더불어서 먹게 되면 굉장히 피로가 많이 풀리는데요. 그 밖에도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마그네슘 제제를 먹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신경 중에서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글루타메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가 발현되게 되면 이것을 받아주는 수용체 중에서 NMDA 수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NMDA 수용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NMDA 수용체 가운데 이렇게 마그네슘이 딱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게 되면 글루타메이트에서 칼슘이 나와요. 칼슘이 쫙 들어오는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칼슘이 들어와도 마그네슘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흥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흥분되면은 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면서 칼슘이 싹 나와서 흥분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그네슘이 적은 사람은 약간의 흥분에 의해서도 칼슘이 딱 들어와서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화를 안 냈는데 유달리 요즘에 화를 많이 낸다 이런 사람들은 마그네슘 제제를 좀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300여 가지의 효소 호르몬의 구성요소이고 또 에너지를 낼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그네슘이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보다는 소모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어도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이제 유기산도 있고 무기산도 있는데 이런 것이 골고루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그네슘을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밀이라고 하는 산화 마그네슘을 변비약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또 처방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그밀은 무기염을 가지고 변비약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의 원리는 마그네슘이 장내에 있는 수분을 다 끌어당겨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런 마그네슘이 저렴하고 처방에 나온다고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나의 장내의 미네랄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 마그밀 종류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다가도 만약에 설사가 난다면 나에게 너무 많은 용량이니까 그것을 줄여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처에 만연한 환경 독소가 여성 질환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많은 탄수화물 과잉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여성의 위협인 갑상선 유방 자궁의 질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의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 보셔서 숙지하셔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암에 대해서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